보약 같은 친구로 유명한 가수 진시몬의 아들이 갑자기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슬아의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진시몬은 막내 아들이 돌연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막내 아들이 26살밖에 되지 않았고 해외에 살고 있다가 돌연 심장마비로 가족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로이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시몬의 아들은 혼자 필리핀에 살고 있었는데 심장마비가 오는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갔고, 진시몬이 급하게 아침 7시 비행기로 갔을 때는 이미 떠나버려 가는 모습도 못 봤으며, 손잡고 마지막 내기도 못해봐서 하고 싶은 내기도 많았건만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진시몬은 결혼 초반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지를 못했는데, 가수로 데뷔했던 젊은 시절 형편이 어려워 아들들을 제주도로 보내 아들들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며, 제주도에는 반지하 집이 없어서 반지하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서울로 올라오니 반지하밖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천에 30짜리 반지하방을 7, 8년을 이사를 다닐 정도로 서울에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길 수밖에 없었고, 자신 역시 어릴 적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친이 사고로 일찍 떠나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35살의 나이로 3남매를 키우며 해녀 일도 하고 리어 가장사도 하셨으며, 생각해보니 35살의 나이는 여자로서 꽃다운 나이인데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진시몬의 어머니는 낮에는 가게 일을 하시고 밤에는 시멘트 종이로 봉투를 만드셨으며, 식구들은 가게에 딸린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무릎 한번 펴지 못하고 오리걸음을 걸으며 매끼니를 차리셨던 바람에 연세가 들면서 고관절이 닳아서 양쪽 모두 수술까지 하게 되셨고, 이후 치킨집을 하시다가 진시몬이 가수로 데뷔했지만 아들이라도 돈을 잘 벌면 좋았을 텐데, 진시몬도 처음엔 성공하지 못해 상당히 어려웠다가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며 돈도 겨우 조금 모아 그제서야 IMF 때 4천만 원짜리 전세로 이사를 가면서 잠시 아들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됐지만, 가족이 모두 함께 지내던 행복한 날들도 잠시 아들들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게 되면서 아이 엄마와 아이들은 이후 필리핀에서, 진시몬은 한국에서 지내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낯선 타국이었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이제는 적응이 되어 큰아들은 변호사가 되었고, 막내는 필리핀에서 의류 사업을 펼치며 성공적으로 지내면서 아빠와는 평소 통화나 하고 문자나 주고받다가 가끔씩 필리핀에 가보면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얘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6의 나이에 아빠에게 나 아파트 샀어 라고 해서 필리핀에 가보니 세상에 없는 옷을 만들어서 히트도 치고 어린 나이에 자기 차도 있고 직원들도 있었으며, 아빠 좀 있으면 내가 아빠 차도 사줄게 라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은 참으로 우애가 좋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형에 비해 동생은 공부보다는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해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아이에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게 되다 보니 막내는 왜 형만 사랑하고 나는 신경도 안 쓰냐고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다는데, 막내는 섬세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서 딸 같은 아들이었고 아빠 걱정을 시키지 않았으며, 형은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사람 되고 나는 돈 많이 벌겠다고 형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진시몬은 이제 와서 막내에게 곁에 두지 못해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고 막내는 그만큼 진시몬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아이 엄마도 일부러 필리핀에 가서 보름씩 아이에게 밥을 해주고, 그러면 아들은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엄마가 해준 음식만큼 맛있는 게 없다고 말해주던 아이였으며, 어릴 때부터 타지에서 살았다 보니 따뜻한 밥도 해주면서 정상적으로 살게 해줬어야 하는데 하는 미안한 마음에, 아들이 한국에 오면 진시몬이 일부러 데리고 다니면서 스케줄도 함께 다니고 아빠 녹음실에도 가서 녹음하는 모습도 같이 보곤 했으며, 또 지방의 행사 같은 데를 가면 같이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나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또 못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데리고 다니기도 했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전화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진시몬은 그저 잘 있구나 하고 믿어버리기만 했지 아들이 정말 잘 있는지 점검도 하고 뭐가 외로운지 상담도 하고 대화를 나눴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이제야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하는데요. 진시몬의 막내 아들은 굉장히 밝은 성격으로 친구도 많고 잘 컸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걱정을 더 많이 시켰지 아이들은 아빠를 걱정시킨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며, 아버지가 가수와 사업가로 자리를 잡아 이제야 안정이 되었건만 막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지금도 이게 꿈인지 정신도 없고 기억력도 많이 없어지고, 또 전화로 문자나 카톡이 오면 아들이 보냈나 하고 또 자꾸 보게 된다고 합니다. 진시몬은 아들이 떠나자 지인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고
해당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았다가 무속인들이 출연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보가 뒤늦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아들의 죽음은 이제 막 장례를 마치고 아직 49제도 치르지 않은 최근에 벌어진 일이었고, 아들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망자를 불러내서 직접 얘기를 하는 무속인들의 채널에서 섭외 연락을 받게 되어 깜짝 놀랐으며, 아들을 불러서 아빠가 그동안 뭐를 잘못했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싶었던 차에 고민 끝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영혼이 있다고 믿던 진시모는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위기 때마다 자신을 구해주곤 했고, 그로 인해 지금의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천주교를 믿지만 나의 아들도 한번 저렇게라도 만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해당 채널을 즐겨보면서 생각하고 있던 차에 섭외 연락이 와서 너무 놀라, 아니 이게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 이건 우리 막내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나, 이런 마음에 출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한 무속인을 통해 진시몬의 아들이 영혼이 되어져 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눈 감는 순간에 아빠를 보고 싶어 했고 손잡아 보고 싶어 했으며, 아빠에게 말하길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아프지 마, 아빠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아, 나는 한국에 있었을 때 아빠가 밥 안 먹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됐어,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반찬은 별로 없었지만 식구들이 앉아서 그렇게 밥 한 끼 먹었던 그 추억을 담고 갔으니까 아빠 힘들어하지 말고 힘내,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했던 이유가 내가 아빠를 호강시키고 안정시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아빠가 보고 싶었고 아빠도 걱정되지만 엄마 때문에 내가 가지를 못하겠어, 엄마가 죽을 것 같아, 아빠가 잘 지켜줘야 돼, 꼭 잘 지켜줘야 돼,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여행 갔던 게 제일 좋았어, 우리 그거 좋아서 또 가기로 했었는데 아빠 못 가서 미안해, 우리 아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힘들다고 맨날 걱정했는데 이제 비행기 안 타도 아빠 보러 왔어, 무서워하지 마, 아빠 괜찮아, 맨날 아빠 기다려, 내가 아빠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 사들고 오고 나한테 오는 거 내가 맨날 기다려, 고마워 아빠, 효도 못한 게 제일 미안해, 아빠 가슴에 못 박은 것 같아서 제일 미안해, 아빠 내가 아빠 가슴에 있을게, 미안해, 불효해서 미안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빠한테 제일 멋진 아들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 빌딩 사주려고 그랬는데, 나 사업하고 싶었어 아빠, 돈 많이 벌고 싶었어, 내가 그거 못해줘서 미안해,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할머니 많이 아플 것 같아, 다리도 아프고 할머니 못 일어날 것 같아, 아빠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나 키워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줘, 아빠 사랑해, 나한테 미안해하지마 아빠, 나는 아빠가 돈으로 다 해줬잖아, 괜찮아 나 외롭게 안 했어, 괜찮아 아빠 미안 안 해도 돼,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고마워 아빠.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진시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아빠도 열심히 살게, 이제 아빠 혼자 노래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너하고 동행하면서 노래한다는 생각하면서 두 배 즐겁게 더 좋은 거 더 맛있게 먹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게 라고 말했는데요. 진시몬의 말대로 모쪼록 그가 아들의 비보를 딛고 부디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늘로 떠난 아들이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